메타인지 큐! 호기심 갖기. 어떻게 물건이 붙었지? 어디에 물건이 붙어 있는 걸까? 떨어진 물건은 왜 붙지 못했을까? 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여러 가지 물건이 자석에 붙어 있어요. 자석은 물건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물건이 자석에 붙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에 따라 자석에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해요. 어떤 물건이 자석에 붙을까? 자석에는 철로 만든 물건이 붙어요. 머리핀, 실로폰, 집게, 가위.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로 만든 물건은 자석에 붙고 철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자석에 붙지 않아요. 자석에 붙는 물건과 붙지 않는 물건은 무엇일까? 주변에서 자석에 붙는 물건과 붙지 않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자석에 붙는 물건이에요. 가위, 머리핀, 트라이앵글. 자석에 붙지 않는 물건이에요. 양말, 블록, 색종이. 아하! 철로 만든 물건만 자석에 붙는구나. 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자석을 이용해 철로 만든 물건을 찾아요. 준비물, 투명 상자, 자석. 재료가 들어있는 투명 상자에 자석을 대고 움직여요. 자석에 붙는 물건과 붙지 않는 물건을 확인해요. 자석의 힘을 이용해 자석에 붙는 물건을 투명 상자 뚜껑까지 끌어올려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석을 이용한 물건은 또 무엇이 있을까? 무선 이어폰을 보관하는 통에 자석이 있고 이어폰 끝에는 철이 있어 이어폰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요. 철로 만든 화이트보드에 자석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림판 안에 숨어있는 철가루를 이용해 자석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냉장고 문 속에 자석이 있어서 살짝만 밀어도 철썩 닫혀요. 메타인지 업! 확인하기. 자석에는 무엇으로 만든 물건이 붙을까요? 자석에는 철로 만든 물건이 붙어요. 자석에 붙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루, 클립, 머리핀, 쉐링, 군번줄이 자석에 붙어요. 자석에 붙지 않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단추, 빨대, 나무조각, 고무줄, 천이 자석에 붙지 않아요.